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별 지급 금액을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터에 배경색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직원 급여 명세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부서별 지급액을 추출한 다음 배경색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의의 셀에 커서를 놓습니다. 커서를 놓고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대화 상단에 나왔죠? 새 워크시트 상태에서 확인. 오른쪽에 테이블 필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부서, 기본급, 그리고 각종 수당을 체크합니다. 지급 총액도 체크하고요. 왼쪽에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나타났고 테이블 필드는 필요 없다면 필드 목록을 눌러서 없습니다. 다시 필요하다면 필드 목록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을 약간 크게 합니다. 부서명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합니다. 지정한 다음, 홈으로 가서 가운데 정렬, 숫자는 천자리 콤마 찍어줍니다. 커서를 표 안에 놓고, 위에 보면 디자인 제목이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누르고 있으면 미리 보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미리 보기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클릭하고 줄무늬 행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구분선이 생겼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별 지급액을 계산했고요. 새로 만든 워크시트 명을 입력합니다. 부서별 지급 총액.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별 지급 총액을 산출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